배틀은 유주상과 시민지 신이치의 페다급 타이틀전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멀지 않았나, 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미즈 슈니치도 딱 몸을 섞었을 때 느끼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피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네. 타격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 나보다 스피드가 빠른 선수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상대가 움직임을 많이 유도를 해서 스피드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먼저 눈빛으로 제압을 할 것 같습니다. 눈빛으로도 제압이 안 되는 스피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군요. 양쪽에서 지금 거의 방금 이 양쪽 펀치가 들어갔었잖아요. 슈니치 선수의 멘탈을 한번 공격을 해봤던. 복잡할 것 같은데 5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선수 지금 딱 쉬는데 얼굴만 봐도 아 지금 경기가 어떻구나 라는 거를 확연하게 지금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타격이면 타격,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슈니치 선수가 맥을 못 맞추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 경기를 3라운드까지 끌고 가는 건 유지태 선수의 선택. 그렇죠.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시종 일관 시민지 슈니치 선수를 많이 괴롭혀 줬던 유지상 선수였고, 끝나는 시점에서 유지상 선수의 부상이 잠깐 있었는데요.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걷지도 못하는데 이거는 인대가 부상을 당한 것 같죠? 자, 일단은 어떤 장면에서 지금 리플레이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페더급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이제 페더급 챔피언 타이틀에 유주상이라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우, 곧바로 타격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예상대로 미즈미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리를 깨려가고 있죠. 바디케 그리고 라이트 바로 들어갔습니다. 장윤성 선수가 저런 카운터가 좋거든요. 바로 레프트도 들어갔어요. 이제 거리를 깨야 되는 건 미즈미 선수의 숙제인데 그 깨는 과정에서 장윤성 선수의 카운터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셨던 리치를 그 장점을 좀 활용하는 경기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장윤성이죠. 지금 보면은 미즈미 선수가 거리를 좁혔을 때 장윤 선수가 그 캐치를 해내니까 미즈미 선수도 자신 있게 또 거리를 좁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카운터 시도도 들어가고 있고요. 바디 시도 거리 좁혀보다가 다시 벌렸습니다. 테크다운 케이지 쪽으로 몰아붙이는 장윤성. 너무 연계 동작이 너무 깔끔한데요. 완벽하게 탑 포지션을 사수해보고 있습니다. 달라붙는 미즈미소. 아무래도 미즈미 선수가 또 타격 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방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이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장윤성 선수는 좀 올라운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타격도 잘하고 그라운드도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풀마운트 너무 쉽게 빼앗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파운딩 들어갑니다. 오른손 왼손 라이트 계속해서 파운딩 들어가는 장윤성. 이거 여기서 경기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포지션 잠깐 바꿔보는 미즈미 소인데 여전히 파운딩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1라운드 TKO 장윤성이 천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네. 무대에서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였어요. 오늘 첫 번째 매치 하이라이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라이트 제대로 들어갔고 이후에 그라운드 기술까지 곧바로 들어가면서 압도적인 포지션을 취했었던 장윤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미들킥도 나오고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주는 공격들을 너무나도 잘 다시 한번 1라운드 하이라이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 잘했는데 블라인드킥 여기서 이미 니킥 유타가 들어간 이후에는 계속 잡고 때렸었던 이골이었습니다.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거든요. 저런 거는 배우기도 하지만 배워도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온 헤드를 낚아챘습니다. 예, 좀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상수 선수도 케이지 컨트롤을 끊임없이 버텨내며 이제는 타격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 타이밍 태클까지 장착을 한 조준권입니다. 이제 종합급 투기도 제가 할 때만 해도 뭐 복싱하다가 종합급 투기하고 레슬링하다가 종합급 투기하고 그랬는데 조준권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종합급 투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세대의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격투기 엘리트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격투기라고 해서 각각의 격투기를 따로 배워서 한 대 모는 것이 아니라 예. 처음부터 다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진짜 기대됩니다. I can hear the demons call when they do what they do.